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문제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바로 안전신고입니다. 금이 간 건물처럼 향후 사고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은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 구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 및 풍성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신고 습관.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착한 습관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CSM 인문학 강좌가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달동네나 쪽방촌, 낙후한 농어촌 마을 등 취약지 12곳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 귀촌한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과적행위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도정의 발견에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2015년 사업계획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인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는 지혜의 샘 2015년 인문학 무료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함께 보시죠. 퇴근 무렵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에는 3355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강당은 일찌감치 꽉 찼습니다. 첫 강의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인 이효재 강사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주의 살림꾼의 생생한 이야기가 무르익고 수강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평소에 인문학 강의 듣고 싶었었는데요. 어제 우연히 도서관에 왔다가 이효재 선생님 강의 하신다는 내용 알게 돼서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2015 지혜의 샘 인문학 강좌를 26일 개강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문학과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강의가 열립니다. 이효재 씨를 비롯해서 농부 철학자 윤구병 작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등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됩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의 인문학 특강은 매년 5천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립도서관에서만 운영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품격 있는 공동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온 인문학이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귀농 귀촌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의 귀농 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 귀촌 가구는 4,343 가구로 전년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의 40%인 1,8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경우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1년 사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이 천여 명 가까이 늘어 지난해보다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저렴한 농지 가격, 우수한 영농 조건,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민에게 매력적인 귀농 귀촌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달동네나 쪽방촌, 낙후된 농어촌 마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서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등 도내 12개 지역이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2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소당 3년간 국비 20억 원, 지방비 9억 원 등 모두 29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지역은 주민참여 워크숍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로 파손의 원인인 화물차 과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는 물동량이 증가하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 건설기계의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 도내 전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으며 과적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대교는 단속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또 26일에는 이순신 대교 인근 도로에서 과적 과속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농업 1번지인 농도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견, 이 시간에는 전남 농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최경주 원장으로부터 2015년 주요 시책에 대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최경주입니다. 민선 6기 농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비전을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혁신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종자 생산 등 농촌진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기농업 내실화를 위해 저비용 저투입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쌀 관세화와 유기농 쌀 학교급식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벼 유기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전남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목별 생산비 절감 패키지 기술 개발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비 절감 등 시범 사업과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ICT와 연계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각 지역의 다양한 틈새 소득 작목 발굴, 그리고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전문 교육과 귀농 귀촌 교육을 강화해서 귀농인들이 농업 농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1명의 농촌 청년 사업가를 양성해 연 매출 1억 내지 2억 이상을 올리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크게 창조농업, 힐링농업, 교류 홍보, 체험 학습 등 4개의 주제로 각각 특색 있는 볼거리와 살거리로 가득한 12개의 전시 판매관으로 구성됩니다. 농업박람회 입장권을 조직위원회와 티켓 링크가 3월부터 사전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을 사전에 구입할 경우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전남 농업농촌이 되도록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이달 말까지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과 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학생으로 초중고교생은 도내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장학금은 초등 20만원부터 대학생 150만원까지 모두 860여명에게 7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남의 섬과 해안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끝장 토론회가 25일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 최대 면적인 전남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2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올해를 남도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한국관광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2015 학예유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담양대나무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남도를 홍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다음 달 9일 개막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옥, 그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12일까지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한옥의 정원, 한옥 신기술 등이 전시되고 흙집짓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골프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도는 23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골프 동호인과 일본 골프 언론 관계자 초청 팬투어를 실시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작은 영화관이 본격 운영됩니다. 장흥의 정남진 작은 영화관이 5월 개관할 예정이며 고흥과 해남, 광양 등 도내 19개 시군에도 작은 영화관이 건립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요즘 한창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이죠. 공원처럼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숲과 자연, 초록 희망을 일구는 새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